왔는데 이제 거실로 왔는데요. 웃음 건축에서 갤러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 스타일을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. 이 갤러리 스타일 한번 지금부터 노하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요, 거실 인테리어는 대부분 전체적인 공간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거실 인테리어 하나만 잘 해놓으면 거실이 주방도 연결되고 각 침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중심이 되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거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간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. 우선 거실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벽체 마감입니다. 실제 사진에서도 보여지겠지만 주변에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실은 도배지가 많이 보여요. 근데 보통은 벽체 같은 경우는 페인트 마감도 할 수 있고 이미지를 만들면 타일도 붙일 수 있고 대리석도 붙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단아하게 한 가지 색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실크 도배를 제안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갤러리 스타일의 첫 번째, 벽체는 도배 마감을 하고 도배는 실크 도배로 한다. 그러면 이제 이 실크 도배지의 모델명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개나리 벽지의 87385-1번입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거의 페인트 칠한 것과 흡사한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간혹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많이 듣는 이유가 얘기 중에 하나가 도배 공사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. 일반 뭐 지역인 뭐 지역 근처에 있는 지물포에서 견적을 받거나 인터넷 업체 견적을 받거나 요즘은 또 이제 부분 공사하실 때 많이 쓰시는 하우스탭이라는 홍대가 있는데 그런데 요청을 하셔도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. 근데 도배라는 게 다 똑같지 않을까 하지만 실은 도배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어떤 한 면이긴 하지만 이 도배지를 보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배 작업 전에 바탕 작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. 실은 그래서 도배는 최종 도배지보다도 그 도배지를 붙이기 전에 바탕 작업을 얼마큼 꼼꼼하고 깔끔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잘 나오게 됩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공사 현장, 아파트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떤 모서리 부분, 대표적인 게 창문틀, 문틀, 그 다음에 몰딩 주변, 그 다음에 스위치 주변, 이런 주변 부분들이 보통은 우둘투둘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배 업체에 요청을 해서 퍼티 작업이라는 걸 하고 면을 깨끗이 정리해 달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면과 선이 살면서 깔끔하게 나오게 되거든요. 근데 그 작업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보통 작업자 인건비가 지금 현재 2021년 11월 기준으로 보통 인건비가 한 22만 원 정도 합니다. 도배사분들이 이제 당연히 퀄리티가 22만 원에서 뭐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. 그냥 그 퍼티 작업만 한다고 했을 때 보통 22만 원을 많이 봐요. 그럼 그런 작업자가 보통 하루 작업하느냐, 두 번 작업하느냐, 세 번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업자 비용 플러스 재료비 하면은 적게는 한 40만 원, 많게는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. 이건 이제 30평형 기준의 얘기예요. 그래서 일반 도배 공사가 있고 바탕면 작업이 있다. 이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도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바탕 작업을 하고 도배 작업을 해도 이 합계 금액은 당연히 페인트 작업보다는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바닥재입니다.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바닥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밑에 잠깐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대리석을 깔은 듯한 느낌이 많이 날 텐데 요즘 이 바닥재가 좀 유행이긴 합니다. 동아마루에서 나오는 나투스 시리즈인데요. 이 현재 모델명은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화이트 계열의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바닥 시공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공간이 획기적으로 달라 보이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 바닥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공간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. 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